네. 실시간 채팅창에서는 네. 뭐 엄청 많은 분들은 아니고 네. 일부에서 오늘 왜 어혜진 소장 안 나오냐. 아, 인기가 좋으신데. 해담 경제연구소 어혜진 소장님 나올 줄 알고 지금 백브리핑 보고 있는데 확 빠지는 거 아니에요 지금? 그래도 재미 있으실 겁니다. 다음 주에 나오실 겁니다. 걱정하지 네. 마십시오. 네. 네. 중국 전기차 중요해요. 그럼요. 중국 전기차가 우리나라를 위협할 수 있을지 없을지 궁금해서 그래서 모셨습니다. 국민대학교 권영주 교수님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제가 저기 그분을 대신해서 온 것 같아서 걱정하지 마세요. 재미로 따지면 밀리지 않습니다. 유튜브니까. 자, 중국은 네. 전기차. 권 교수님은 전기차 타십니까, 차? 다음 차는 전기차로 전기차 하시려고. 왜 네. 다음 차는 왜 전기차예요? 아, 경험을 좀 해보고 싶은 것도 있고. 네. 이제 대세. 동참을 해야죠. 대세로 굳어져 가고 있다라는 느낌을 지울 수가 없어요. 이제 나오는 차들도 거의 전기차로 다 나오겠죠 이제. 네,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 네. 그 예전에는 내연기관을 열 대 팔면 내연기관 안에서 배출가스를 줄이라 그랬어요. 네. 근데 내연기관으로 배출가스를 줄일 수 있는 기술의 한계가 도달해 버렸어요. 그러니까 내연기관을 열 대 팔려면 전기차를 끼워서 팔지 않으면 평균 배출가스 총량을 못 맞춰요. 네. 자동차 회사가 네. 못 맞추면 어떻게 하냐면 킬로그램당 페널티를 부과합니다. 그렇죠. 뭐 킬로그램당? 배출가스 탄소 배출량마다. 아, 탄소 배출량에. 4호구 배출권 거래 4호구 이렇게 해야 되죠. 그런 것도 있고 기본적으로 당신들이 내연기관 차를 10대 팔고 싶으면 10대를 파세요. 네. 그런데 킬로미터당 배출가스는 탄소 배출을 200g 이하로 맞추세요. 라고 했다가 이제 그거를 95g으로 맞추라고 요구를 하는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내연기관을 더 팔고 싶어도 못 파는 거죠. 그러면 거기서 전기차나 친환경차를 넣어서 평균 배출가스 총량을 낮춰버려야 돼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는 전기차가 앞으로 늘어날 수밖에 없는 시장으로 변모해가는 거죠. 오늘은 뭐 이게 그것까지 우리도 아는 얘기죠. 오늘 물어본 거예요. 여기까지는 아는 얘기. 중국 전기차 얘기를 네. 예. 아니 사실은 중국 전기차가 뭐 중국이 지금 전기차가 굉장히 시장 점유율이 높고 전기차 시장은 빠르게 변모하고 있고 심지어 요즘 수출까지 많이 한다더라. 네네. 뭐 이런 게 봐서 그 중국 전기차가 그게 걱정인 거예요. 그게 지금 오늘 지금까지 말씀해 주신 건 왜 전기차가 잘 팔리고 있는지인데 그거 정도는 저희도 이제 많이 배워서 알고 있고요. 네. 전기차가 앞으로 늘어날 것도 알겠는데 중국산 전기차가 그렇게 많이 쏟아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까지는 뭐 중국에서 만들어서 네, 중국인들이 파는 거니까 뭐 그런가 보다 뭐 했는데 유럽에 수출도 된다고 하니 앞으로 대세는 전기차가 될 텐데 중국 전기차가 의외로 강한 경쟁력을 갖고 있다면 우리는 긴장해야 되는 거고 길게 보면 현대차 기아차 주가에도 어떻게 판단할지 고민을 해야 되는 거고 아니야 그냥 중국은 그냥 그 안에서만 타는 거고 이게 전기차도 만만치 않아요 라면 뭐 그럼 우리 점유율 유지되겠네 생각할 수 있는 거라서 그게 중요한 거라서 이제 그 얘기가 지금 우리나라에서 이렇게 화제가 되는 건 네. 상당히 늦은 감이 있는 거죠. 왜냐하면 중국이 우리보다 전기차를 10년 먼저 시작했어요. 시작 자체가 네. 왜 그랬냐면 그 배경이 있습니다. 네. 그 중국이 이제 뒤늦게 내연기관 산업에 뛰어들었잖아요. 시장을 개방하고 외국 자동차 회사가 중국에 들어와서 제품을 만들어서 판매해도 되는데 네. 그렇게 팔면 100% 중국에 있는 자동차 회사는 게임이 안 되니까 합작을 시켰잖아요. 무조건 합작을. 그렇게 다 들어갔죠. 네, 그렇게 예. 들어왔는데 어느 날 보니까 아무리 여기서 날고 기어도 내연기관으로는 글로벌 시장에 나갈 수 없다는 걸 깨달아버린 거예요. 중국 자체가. 네. 그래서 그럼 앞으로 대세가 뭐가 될 것 같지? 라고 하니까 뭐 기후변화부터 해가지고 여러 가지 조건들이 있으니까 예. 우리는 일찌감치 전기차로 돌아섭시다. 라고 중국 정부가 판단한 거고 전략적으로 판단해서 거네요? 중국이 전기차를 먼저 시작한 거예요. 네. 네. 그 상황에서 우리는 전기차를 대비했던 게 아니라 우리는 이제 앞으로는 전기차 시대가 올 거니까 배터리 수요가 많을 거야. 예. 하면서 우리는 배터리로 시작을 한 거고 중국은 완성차로 시작을 한 거예요. 그렇게 해서 이제 업력이 쌓이다 보니까 예. 그게 벌써 한 20년은 안 되지만 10년하고 좀 넘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어느 순간에는 중국이 가지고 있는 잠재력이 이제 실제로는 제품에 반영이 돼서 글로벌에 내놔도 이제 뭐 우리가 생각할 때는
한국 메이드 인 차이나? 그렇죠. 뭐 여전히 그런 네, 인식이 있지만 네. 다른 유럽 국가나 사람들하고 얘기를 해보면 네. 눈부셔. 이런 생각을 하게 돼요. 중국산 전기차가? 그렇죠. 그런데 이제 그 이유는 또 한 가지는 뭐냐면 내연기관 자동차도 마찬가지지만 자동차의 뭐 전기 모터라든가 배터리나 이런 거는 중국에서 충분히 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데 네. 자동차라는 전체 제품에 대한 이 개발 능력은 아직까지 부족했던 거예요. 근데 중국이 이걸 어떻게 극복을 했냐면 야 개발은 우리가 하지 말고 개발은 유럽에서 하자. 그래서 유럽에다가 개발을 맡깁니다. 아 중국이? 예. 아, 요즘 그렇게 하고 있어요? 아 그렇게 많이 했어요. 지금도 일부 스타트업은 그렇게 시작을 했고 네. 최근에 중국의 뭐 니오라든가 예. 뭐 지금은 이제 사라졌지만 바이톤이라든가 이런 네. 회사가 다 그렇게 시작을 한 거예요. 그래서 유럽의 자동차 쪽에서 나오는 개발 인력들이 매우 풍부하니 예. 유럽 사람들이 자동차를 개발해주고 네. 그걸 가지고 중국에서 생산해가지고 중국 내수를 한 거예요. 이제 중국 내수에서 어느 정도 재미를 보면 그때부터 이제 수출이 눈에 들어오기 시작하죠. 개발을 해준다는 건 구체적으로는 엔지니어링을 뭘 해준다는 겁니까? 그러니까 설계를 디자인, 해주는 거예요? 설계. 네. 설계 다 해주는 겁니다. 디자인하고 설계가 끝나면 다음 뭐죠? 그 다음 생산이잖아요. 제조 조립. 그렇죠. 생산. 생산을 중국에서 하는 거예요. 네. 설계도 하고 다 만들어줘. 그렇죠. 우리가 시키는 대로 해줄게. 네. 근데 이제 우리가 그 동안에 볼 때는 뭐였냐면 대부분의 이제 이름표만 보잖아요. 예. 껍데기에 네. 붙은 이름표. 뭐 학교 이름. 네. 그럼 보니까 이거는 그냥 중국 브랜드면 우린 네. 그냥 이건 중국 차. 이렇게 인식을 했던 거예요. 사실은. 그러나 중국산 전기차는 사실상 유럽차다. 개발을 유럽에서 했으니까 실질적으로 제품력에 대해서는 중국도 어느 정도는 자신감을 갖고 있는 거예요. 내연기관에서는 그런 식으로 할 수는 없었어요, 중국이? 내연기관은 합작사를 했기 때문에 네. 그냥 합작사에서 기술을 받았죠. 네, 왜냐하면 예를 들어서 현대자동차와 중국의 베이징자동차가 합작을 했잖아요. 네. 그러면 베이징 현대에서 만드는 소나타가 있으면 파트너인 베이징 자동차도 별도 회사가 있을 거 아니에요. 예. 베이징 자동차가 있죠. 예. 거기서 소나타 비슷한 걸 만들었어요. 그건 여전히 그 나라 거고. 그렇죠. 그 내수에서 파는 거죠. 베이징 브랜드로 네. 중국 사람들한테 파는 거고 여기는 베이징 현대라는 브랜드로 중국 사람들한테 파는 거고. 하지만 베이징 자동차가 만들어 파는 게 베이징 현대차보다 가격이 싸요. 네.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내연기관을 많이 배워서 네. 했지만 내연기관 가지고는 수출이 어려운 거죠. 아직까지는 유럽의 엔진 기술이 워낙 쟁쟁하고 네. 이것도 마찬가지니까 네. 그러면 전기차로 수출을 해보자. 어차피 전 세계가 다 내연기관 쓰지 말자며 우리가 많이 만들었잖아. 우리 노하우도 있고 네. 우리가 왜 못해. 이제부터 시작하자. 그러면서 중국 정부가 기업들에게 요구를 합니다. 뭐냐면 야 중국에 자동차 회사가 너무 많아. 지금 생산도 포화야. 공장도 너무 많고. 네. 그래서 중국도 장기적으로는 자동차 산업 구조 조정을 좀 해야 되겠어. 라고 하면서 중국 기업들에게 뭐라고 요구했냐면 앞으로는 자동차 회사를 통폐합시킬 건데. 네. 수출이 없는 곳은 점수가 깎일 거야. 이렇게 또 요구 조건을 내봅니다. 네. 그러면 이제 중국 자동차 시험 문제가 생긴 거네요. 그렇죠. 시험 문제가. 그러면 이제 어쨌든 살아남으려면 중국 정부의 계획은 10개의 대형 회사 중심으로 재편하고 싶어 해요. 네, 네. 네. 지금 중국의 자동차 회사가 30개가 넘는단 말이에요. 네. 그러니까 크게 재편하고 싶은데 거기에 수출이 없는 곳은 기술력이 떨어진다고 보고 그 회사는 흡수되는 쪽이고 수출하는 회사는 흡수를 하는 쪽이 되니까 네. 이제 수출을 해야 되겠다. 근데 내연기관을 수출하려니까 여전히 경쟁력이 안 되는 거죠. 그렇죠. 자, 그런데 전기는 할 수 있어. 전기 수출해보자. 해서 이제 수출에 나서기 시작합니다. 좋아요. 간단해서 그런가요? 만들기가 좀 간단. 전기차는 만들기가 좀 쉬워서 그렇다. 그 간단하죠. 이 말이 맞습니까? 간단하죠. 네. 왜냐하면 중국은 전기차 이전에 전기 자전거도 엄청 많았으니까. 네. 네. 전기 자전거 원리하고 그렇게 다르지 않아요. 아니, 그러니까 그렇게 생각하면 중국이든 뭐 어느 나라든 간에 네. 그냥 전기차는 배터리 넣고 모터 넣고 만들면 된다. 그 재미난 얘기를 하나 해드리면 아마존이 전기차를 만들어 쓰고 있어요. 네. 처음 들으셨죠? 네. 아마존이 전기차를 이미 만들어 쓰고 있습니다. 아, 파는 건 아니고 자기들 물류용으로. 네. 어떻게 만들었냐면 아마존의 물류 전기차를 납품하는 회사가 있어요. 예. 미국의 그 라이트닝 시스템즈라는 회사인데 네. 그 회사가 포드로부터 그 벤 샤시를 사옵니다. 승합차. 샤시라면 껍데기? 뼈대. 네, 밑에 밑에를 사와요. 예. 사와서 배터리 팩을 또 다른 회사로부터 받아서 만들어요. 네. 그 팩 안에는
물론 뭐 LG나 삼성 셀이 들어가긴 하지만 그 팩은 어떤 팩이냐면 셀 모듈이 바뀌는 팩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안에 있는 셀 있죠. 건전지라고 네, 부르죠. 네, 전지. 네, 네. 전지를 바꾸면 돼요. 팩을 통째로 바꾸는 게 아니라. 네. 네. 아, 안에 있는 전지만 바꾸면 된다. 그렇죠. 볼펜으로 모듈... 보면 볼펜을 통째로 바꾸는 게 아니라 안에 있는 심만 바꾼다. 그러면 이건 계속 차체는 계속 쓸 수 있잖아요. 예. 그러면 아마존은 왜 그걸 선택했냐면 어차피 배터리 수명을 처음에 5천만 원짜리 차를 사가지고 30만 킬로미터 뛰고 그 다음에 배터리가 수명이 다 돼서 또 다시 5천만 원을 써야 된다면 네. 셀만 바꾸면 1천만 원 든다며. 아. 그러면 똑같이 30만 원 또 뛸 수 있잖아. 30만 킬로미터. 그러면 두 대 값을 아끼는 물류 비용을 절감하는 거죠. 이게 무슨 얘기냐면 우리 안승현 기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누구나 다 진출이 가능한 시장이에요. 아. 그래서 지금 전자회사도 들어오죠. 예. 그 다음에 배터리 만드는 회사도 지금 호기 탐탐 노리고 있죠. 그 다음에 휴대폰 만드는 회사도 들어온다고 하죠. 네. 심지어 뭐 애플도 들어온다고 하죠. 네. 말씀하신 게 제조가 쉬워서 그래요. 아. 그러면 앞으로는 싸게 만드는 게 경쟁력이에요? 싸게 만드는 게 경쟁력이다. 그런 것도 아닙니까? 경쟁 요소가 크게 세 가지가 있죠. 하나는 뭐냐면 한 번 충전해서 얼마나 멀리 가게 할 것인가. 근데 그거는 이미 극복되고 있어요. 지금 최근에 나온 전기차 보면 한번 충전해가지고 뭐 네, 400km, 500km 네. 가잖아요. 보통 우리가 내연기관을 주유소에서 기름 가득 채우면 한 600km 정도 보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 정도 수준까지 왔어요. 예. 근데 그거는 이제 배터리를 큰 거 쓴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그러려면 충전을 얼마나 빨리 하느냐. 근데 충전을 빨리 못한다면 충전 천천히 되는 인프라가 많아야 돼요. 그렇겠네요. 네, 네. 그래서 네. 그게 서로 상대적으로 맞물려서 돌아가는 거죠. 그 부분은 자동차 회사가 노력하면 빨리 충전되거나 뭐 한 번 충전해서 멀리 가거나 할 수 있어요? 아니면 그거는 배터리 회사가 해결해야 될 문제예요? 배터리의 문제가 아니고 자동차 회사의 선택이 문제예요. 무슨 얘기냐면 지금도 한 번 충전해가지고 멀리 가게 하려면 배터리 큰 거 쓰면 돼요. 많이 때려 넣으면 네. 된다? 네. 네. 대신 뭐가 떨어지냐면 연비가 떨어지겠죠. 그렇죠. 전비가 무거우니까. 단위 효율이. 네, 네. 근데 단위 효율이라는 게 이제 아직까지 이용자들이 크게 걱정을 안 하니까 거리만 가지고 얘기하는 거란 말이에요. 근데 누구나 다 400km, 500km 가는 전기차를 만들어내면 그때부터는 효율에 대해서 관심들이 올라갈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 대해서 그러면 자동차 회사가 무조건 주행거리 늘릴 것이냐 네. 아니면 배터리 사이즈 줄이고 경량화라든가 이런 기술 발전 통해 가지고 효율적으로 할 것이냐. 그 자동차 회사가 선택을 하면 배터리 회사는 거기에 맞춰가지고 납품하면 돼요. 그건 인프라가 얼마나 빨리 깔리느냐에 그렇죠. 달려 있는 거네요. 그거는. 그러니까 최근에 우리도 보면 현대기아 자동차가 국내에다가 초급속 충전기를 많이 깔잖아요. 네. 그 이유가 있어요. 자동차 회사에게는 두 가지 목적이 있습니다. 하나는 뭐냐면 한전에서 100원의 전기를 사와서 예. 자기네 충전기를 통해 가지고 이용자한테 130원에 판다. 네. 전력 유통 사업 측면 하나 있고 또 한 가지는 이 충전 사업의 가장 유리한 곳이 어떻게 보면 자동차 회사예요. 왜냐하면 자기네들이 이미 자동차를 만들 때 충전 스펙도 만들 수 있잖아요. 예. 그러니까 아직 시중에는 안 나왔지만 다음에 나올 전기차는 이렇게 이렇게 충전할 거야. 지금은 한 번 꽂아가지고 10분, 뭐 50분 걸리는데 다음 거는 15분 만에 충전할 거야. 그러면 15분 만에 충전되는 기계를 만들어야 되잖아요. 네. 그걸 동시에 준비하는 거예요. 그래서 충전기를 먼저 깔아놓으면 이거 충전 이용할 차가 전혀 없는데 왜 깔았지? 하는데 1년 뒤에 딱 그 차가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아는 건 자동차 회사가 제일 잘 알죠. 맞물려 있는 거네요. 맞물려 있어요. 그 인프라하고 자동차 네. 개발하고. 네. 그래서 이제 중국 같은 경우에는 그 전기차 얘기 나왔으니까 중국은 전기차 보급을 어떻게 시켰냐면 초반에는 배터리 팩을 고정식으로 했어요. 그냥 붙여서 팔았어요. 예. 근데 이제 배터리 값이 너무 비싸니까 보급이 잘 안 되는 거예요. 예. 보조금을 뭐 800만 원, 1000만 원씩 줘도 생각보다 많이 안 나가는 거죠. 네. 그래서 야, 배터리 가격을 좀 낮춰야 되겠다. 근데 이걸 제조사에 낮추는 게 아니고 분리해. 배터리 팩 떼고 차체 떼. 그래가지고 차만 팔아. 네. 지금 최근에 중국에 나오는 스타트업 전기차 회사들이 대부분 다 배터리 분리형이에요. 배터리는 나중에 사. 아니죠. 갈아 끼우는 처음에는 같이 붙어서 나와요. 중간에 교환기로 들어가는 거예요. 전력을 다 쓰면 교체해 버리는 겁니다. 옛날에 휴대폰 뒤에 바꾸듯이. 지금 중국은 대부분 그런 식으로 돼 있어요. 그게 많이 늘어나는 중이에요. 네, 중국 정부가 그걸 강력히 권고하면서 주유소에 가면 기름 넣듯이 배터리를 갈아준다. 그렇죠. 2분 30초 걸려요. 차가 딱 들어가면 우리 자동차 차 하듯이 네. 딱 들어가면 밑에서 착착착 바뀌어도 2분 30초. 모든 차가 다 그럴 수 있어요? 이제 그게 문제잖아요. 네. 그걸 자동차 회사가 따라줘야 되잖아요. 그래서 중국 정부가 강제했어요.
그런 방식으로 해라. 네. 그러니까 중국에 있는 합작사인 벤츠도 네. 앞으로 S클래스 전기차를 만들 때는 중국의 고급 브랜드인 홍치하고 네. 호환이 돼야 돼요. 아니 근데 배터리가 저, 네. 이게 이 얘기를 저도 예전에 산업부 그러니까 우리나라도 처음에 전기차를 도입할 때 사실 전기차가 충전하는 데 시간이 많이 걸리잖아요. 그래서 이거 갈면 얼마나 간편해요. 착 충전돼 있는 배터리를 착 넣어서 하면 시간이 짧은데 문제는 전기차 가격이 제일 비싼 게 배터리인데 배터리 내 새 전기차의 새 배터리를 저 헌 배터리하고 바꾸란 말이야? 나는 그거 못하겠다. 이런 정서적인 저항이 있다는 거예요. 그거는 정서적인 저항은 왜 그러냐면 배터리까지 사라고 하니까. 아 사라고 하니까. 네. 근데 아. 중국에서는 배터리를 사는 게 아니에요. 아. 리스예요. 아. 렌탈이고. 아. 그러니까 처음에 제가 차를 살 때는 새 것이 들어오죠. 네. 그런데 네. 전기를 썼어요. 네. 떨어졌어. 가다가 바꾸면 돼요 그냥. 네. 근데 이 배터리는 내 게 아니에요. 내가 산 게 아니야. 이 값은 아. 주지도 않았어요. 아예 모든 사람이 그렇게 한다. 배터리 값을 안 냈단 말이에요. 아. 차체값만 냈지. 근데 이제 우리는 왜 그때 말씀하신 왜 안 됐냐면 자동차 회사에 나오는 전기차가 다 규격화돼야 돼요. 그러려면 다 똑같은 방식으로 돼야 돼요. 아, 현대에서 그렇죠. 나오는 그렇죠. 거, 기아에서 나오는 거, 아, 쌍용에서 그렇죠. 나오는 거, 네, 한국제에서 네. 나오는 거, 쉐보레 네. 나오는 거 다 똑같은 표준이 돼야 가능한 거예요. 지금 주유소는 그렇잖아요. 네. 무슨 어느 브랜드세요 안 묻잖아. 경유인지 휘발유가 다 똑같으니까. 네. 그러니까 주유 규격이 휘발유가 똑같잖아요. 그러니까 아. 연료 탱크를 뭐 주입구만 동일하면 네. 이것저것 다 쓸 수 있는 것처럼 중국은 그걸 강제할 수 있었다는 거예요. 요즘 이미 그렇게 하고 있다는 네, 그렇게 거죠. 강제했어요. 중국의 목표가 2030년에 10개 자동차 회사로 재편하는 건데 그 사이에 전기차 보급을 늘리기 위해서 이제 분리 배터리 분리를 시켰는데. 재밌는 건 그 불리한 것도 보조금을 줘요. 그건 무슨 말이에요? 배터리의 보조금이니까. 아, 네. 우리가 자동차에 보조금을 주는 게 아니잖아요. 네. 배터리에 네. 보조금을 주는 거지. 네. 그러니까 분리형 전기차를 사는 사람도 보조금을 조금 받아요. 아, 그래도. 네. 그래도 그러니까 더 이거 사는 거죠. 더 싸지고 네. 가격도 더 싸지고. 그리고 그 교체 사업을 누가 하냐면 자동차 회사가 해요. 아, 주유소 사업을 자동차가 하는 네. 것처럼. 자동차 회사가. 교체 시설을 딱 만들어 놓고 배터리 50개, 100개를 다 충전해 놓습니다. 네. 그러면 어떤 전기차든지 들어와서 규격만 맞으면 교환해서 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충전 사업이죠, 그것도. 주유소처럼 돈 벌면 되니까. 네. 괜찮네. 근데 그런 거는 중국 안에서만 돌겠네요. 그런 전기차를 사다가 우리나라에서 쓸 수는 없고 그런 전기차를 사다가 유럽에 수출하거나 미국에 수출하기는 어렵겠네요. 그렇죠. 수출용은 고정 일체형이에요. 왜냐하면 수출용은 그 나라에서 보증을 받는 거여서 네. 어쩔 수 없으니까. 근데 이제 흥미로운 건 중국에서 한국으로 전기차를 수출하고자 하는 욕구도 강해요. 그렇겠죠. 네. 근데 한국도 마찬가지잖아요. 예를 들어서 이진우 기자도 있고 뭐 우리 양승현 기자도 네. 계시는데 네. 사실래요? 같은 값에 또는 조금 저렴한데? 중국 전기차. 네. 고개를? 고개를 갸웃하게 되죠. 이게 국가 브랜드 이미지야. 국가 브랜드 네. 타보지도 알아놓고. 네. 그러니까 이제 뭘 봤냐면 영업용을 본 거예요. 여러분 택시 탈 때 네. 이 차가 소나타인지 K5인지 구분하고 탑니까? 그냥 타죠. 어떻게 어때요? 그냥 돈 주고 이동하면 네. 끝나는 거죠. 네. 근데 운송사업자는 비용을 낮추는 게 관건이거든요. 그러면 배터리하고 분리해서 배터리를 사지 않고 네. 리스로 해가지고 조금씩 비용 부담을 줄인다면 네. 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중국의 베이징 자동차랑 같이 협력하고 있는 게 현대차인데 그 네. 베이징 자동차의 자회사가 있을 거 아니에요. 베이징 네. 전기자동차라는 회사가 있어요. BJV라고. 네. 그 회사가 지금 한국에 택시용으로 공급할 생각을 하고 있다라는 얘기를 들었죠. 버스는 이미 조금 들어와 있잖아요. 뭐 많이 들어와 있잖아요. 네, 다니고 있고 그래서 그럼 이제 택시 같은 경우는 개인 택시는 안 할 수도 있죠. 법인 택시는 할 만해요. 법인 택시는 비용이니까. 그러면 현대차에서 소나타 LPG를 법인 택시용으로 2,300만 원, 400만 원 주고 사는데 네. 중국산 전기차 차체값만 1,200만 원이에요. 예를 들면 배터리 안 사도 되니까. 그러면 법인 사업자는 가능하죠. 왜? 이용자는 그게 법인 택시라고 그래서 호출을 했는데 왔는데 안 타? 브랜드랑 크게 관계 없거든. 그래서 흥미로운 얘기들이 많이 나오죠. 택시들이 먼저 들어올지도 모르겠다. 근데 이게 중국의 전기차라는 게 하여튼 그러면 중국이 다시 약간 원래로 돌아가서 중국의 전기차의 경쟁력이라는 게
많이 만들어서 생긴 거다 라고 보면 돼요. 많이 저는 일단 많이 만들다 보니까 품질도 좋아졌다. 그러니까 아니, 저는 그 부분이 분명히 어떻게, 있다고 봐요. 어떻게 봐야 될지 모르겠어요. 분명히 있다고 보는 게 지금 상반기에 중국에서 판매된 전기차가 네. 120만 대예요. 네. 120만 대면 쉽게 짐작이 안 되시겠지만 우리나라에서 1년 동안 열심히 새 차 많이 팔아서 많이 팔아야 185만 대 정도 팝니다. 전체 자동차 네, 우리나라 전체 1년 예, 동안 예. 상용을 빼면 승용만 한 160만 대 정도 팔아요. 네. 그러니까 우리나라 1년 연간 승용 물량이에 조금 못 미치는 수준이 상반기에 전기차로만 판매가 된 거예요. 아. 그러면 올해 말까지 가면 200만 대가 넘을 겁니다. 그렇겠네요. 네. 200만 대의 전기차를 만들어 판다는 건 계속 100만 대, 200만 대를 만들다 보면 엄청나게 피드백이 올 거 아니에요. 이용자로부터 예. 예. 그런 것들을 다 빨리빨리 개선하게 되죠. 더불어서 이제 중국이 열심히 그 배터리 특히 그 리튬 인산철에다가 투자를 많이 하고 있잖아요. 리튬 인산철이 물론 에너지 밀도도 낮고 네. 뭐 우리 삼원계보다는 안 좋은 건 맞죠. 네. 그런데 비용이 싸고 아. 안정성이 있으니까 어떻게 해서든지 리튬 인산철 배터리의 비용을 낮추는 노력을 계속 해온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잘 아시겠지만 옛날에 우리 삼원계 배터리 장착한 전기차는 중국에서 보조금 안 줬잖아요. 예. 그게 리튬 인산철 배터리가 아직까지 수준이 못 올라왔기 때문이었어요. 근데 지금은 준단 말이에요. 이게 뭐냐면 아 어느 정도 올라왔어. 이런 자신감이 가는 거죠. 그러니까 배터리에 대한 자신감이 전기차에 대한 자신감으로 연결이 되는 거예요. 가격이 싸다는 의미에서의 경쟁력이에요. 아니면 그러니까 어느 정도 수준은 그러니까 최고 수준의 경쟁력은 아니지만 배터리가 가격이 싸고 이런 거죠. 우리가 보통 경쟁력이라는 게 동일한 용량일 때 네. 한 번 충전해서 500km 가는 게 경쟁력이냐 이거는 이제 주행 거리 측면에서의 경쟁력 예. 그런데 동일한 배터리인데 100만 원 싸고 100km 아하. 적게 간다 그런데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충전망이 촘촘해요 그러면 그게 경쟁력이 돼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만들어가는 거예요 가성비네요 가성비 그렇죠 가성비를 아. 중국산 전기차가 내년에 우리나라로 수입이 되면 언제쯤 될 것 같으세요? 저는 뭐 올해 하반기나 내년 초라고 봐요. 아, 얼마나 싸게 들어올까요? 같은 동급의 우리나라 뭐 현대 기아차에서 만든 전기차와 비교. 그러니까 이게 배터리를 떼는 방식이냐 붙어 있는 거냐에 따라서 달라지겠지만 영업용은 떼려고 하겠죠. 그러면 가격은 엄청 차이 나죠. 한 800에서 900만 원까지 차이 날 거예요. 소비자용 그러니까 안 떼는 걸로 어차피 우리는 탈착식 주유소는 없으니까. 안 떼는 것도 꽤 경쟁력이 있죠. 그때 왜 예전에 언제인지 기억이 안 나지만 중국산 자동차가 좀 몇 개 수입된 적이 있었잖아요. SUV도 한번 수입된 적이 있었고 가솔린 같은 경우 네, 내연기관은 수입됐죠. 예, 했다가 정확한 뭐 하여튼 거의 안 팔리고 약간 망하고 다시 이제 뭐 팔리는지 안 팔리는지 하고 말았는데 전기차는 좀 다를 수 있다고 보세요. 수입되면 그 이제 그 우리나라 시장에서는 네. 조금 다를 수 있다고 봐요. 네. 왜냐하면 국가 브랜드라는 게 있잖아요. 네, 그렇죠. 네. 우리는 또 국내 브랜드가 좋은 게 있으니까. 네, 우리가 또 이제 그래도 네. 뭐 중국산 그러면 약간 뭐 네. 물론 글로벌에서 그런 것도 있지만, 네. 근데 그 흥미로운 건 뭐냐면 그 전기차로 가면 사실은 프리미엄 브랜드의 경쟁력이 조금 떨어져요. 그러니까 이를테면 내연기관은 그래 얘네들이 100년이나 140년 동안 잘 만들었지. 아 얘네는 이름만 보고도 믿을 수 있어. 그런데 얘네들이 만든 전기차하고 조금 떨어지는 브랜드가 만드는 전기차하고 가격은 높고만 딱 갖다 놓으면 전기차인데 주행거리나 이런 것들이 더 낫지 않아? 아무리 이름이 좋은 뭐해 전기차는 그래도 지금 이것저것 따져봐야 되잖아 네, 그런 네. 측면에서 실질적인 소비자의 합리적인 선택이 더 높아지는 경향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프리미엄 브랜드들이 전기차로 가면서 제일 고민했던 게 뭐냐면 성능이 평준화돼 버리는 거예요. 아하. 네. 한번 충전해 가지고 500km 가는 건 벤츠도 500km 가고 중국 것도 500km 가는 거예요. 배터리 넣고 하니까. 그래도 승차감. 아, 물론 그렇죠. 이제는 뭐 네, 스티어링 이런 거는 네. 다르지는 않아요? 아, 달라요. 조금씩은 다르겠죠. 근데 이제 전기차를 사려고 하는 소비자 입장에서 보는 거예요. 그래. 내가 여러모로 경제적으로 도움도 좀 받고 기후 환경에 대해서 보탬이 되는 의식도 좀 갖고 네. 그런 생각으로 접근을 딱 해서 보니까 벤츠 거는 500km하고 둘 다 500km 가는데 얘네는 이름값이라고 예를 들어서 1억이고 네. 밑에는 이건 한 7천이나 6천이네 그러면 뭘 사야 되지? 라는 고민을 할 때 이게 내연기관이면 야 그래도 이름값을 해야지 하고 넘어가는 경향이 강한데 네. 이게 전기차로 오면
이거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되겠는데? 그 왜 그러냐는 거죠. 왜? 그러니까 예를 들면 내연기관은 연비가 좋다고 그걸 사지 않잖아요. 이용성 때문에 그래요. 근데 전기차 고객은 왜 자꾸 한 번 충전하면 오래가는 이것만 따지냐고. 그러니까 예를 들면 모든 전기차는 그러니까 벤츠에서 만들던 어디서 만들던 승차감 비슷, 그러니까 소음 비슷 뭐 그렇다면 그게 오케이. 이용성에서 그러니까 네. 왜냐하면 기름처럼 손쉽게 기름 두고 가는 게 아니잖아요. 충전할 때 충전 시간도 걸리고 예. 충전 장소도 불편하고 그런 이용성에 대한 불편함이 거리를 보게 만든 거예요. 제가 이제 이런 얘기를 막 강의할 때 이런 얘기 많이 하는데 앨런 머스크가 테슬라 얘기할 때 매일 한 얘기가 그거예요. 뭐냐면 처음에 테슬라가 나왔을 때 테슬라가 어마어마한 기술이라고 얘기했던 것 물론 IT적 이외에 네. 전기차로서의 뭐냐면 얘네는 한 번 충전해가지고 400km 간대. 네. 근데 그 당시에 테슬라 배터리 용량이 60인가 70, 뭐 80 뭐 이랬어요. 네, 네. 우리 저 내연기관을 따지면 모닝에다가 모닝 원래 내연기관 연료 탱크가 35리터인데 네. 거기다 70리터 다른 거예요. 그리고는 부산까지 왕복한 거야. 네, 와 네. 어마어마한 기술. 왜? 충전 인프라가 제대로 돼 있지 않은 상황이었기 때문에 한번 충전해서 멀리 가는 거를 사람들은 구매 포인트로 삼았던 거예요. 그래서 테슬라는 그걸 해줬고 근데 지금은 용량이 비슷해지니까 뭐 지금은 주행 거리 가지고 뭐 테슬라보다 못하네 이런 얘기 안 나오잖아요. 네. 최근에 나오는 전기차도 다 400, 500 다 가니까. 예. 네. 예. 근데 여기서 뭘 봐야 되냐면 단위 효율을 봐야 되는데 단위 효율을 보기까지는 아직까지는 인프라가 부족한 거예요. 그런 인프라 부족을 과연 내가 1억 주고 극복을 할 거냐 브랜드로 아니면 아니 이 정도면 돼 그보다 좀 싸지만 이걸 가지고 내가 실속 있게 이용할 거냐 여기에 대해서 갈등이 더 많이 생긴다는 거예요. 예전보다는 조금 그렇죠. 그럴 수 있다. 네. 예전에는 전기차를 사기로 결정했으면 제일 걱정되는 게 가다 전기 떨어지면 어떻게 이거니까 지금도 제일 걱정하세요 전기차 타시는 분들이. 그러니까 디자인이고 안전성이고 승차감이고 뭐가 없고 일단은 그걸 기준으로 골랐는데 이제는 그 인프라가 갖춰지면 그 고민은 다 똑같을 거라고요. 그거 고민되면 전기차 안 사고 사기로 했으면 이게 다 똑같다면 그 다음에 전기차를 고르는 요소들 팩터들이 뭐냐 그게 네. 즉 제가 그냥 궁금한 건 저는 보통 차를 고를 때는 다양한 걸 고르지 않았어요. 뭐 당연히 승차감도 고를 거고 뭐 디자인도 고를 거고 뭐, 할 건데 뭐 예. 디자인이야 뭐 극복한다고 쳐요. 우리도 이제 디자이너 외국에서 수입해서 극복했잖아요. 중국도 극복한다고 치더라도 중국산 전기차와 조금 더 비싼 예를 들면 유럽산 전기차가 승차감이라든지 안전성이라든지 이미 그 가솔린 차나 디젤 차에서도 존재하는 그걸 여전히 갖고 있을 거냐? 아니야. 전기차는 그런 거 차이는 없어. 누가 찍어도 돼. 인지 그게 궁금한 거예요. 무슨 말인지 예. 알겠어요. 예. 그런 하드웨어적인 기술 부분이 있죠. 그건 예. 평준화돼요. 왜요? 그러니까 상향 평준화. 왜냐면 다 전자제어로 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예전에는 자동차에서 아주 옛날 얘기이긴 하지만 예. 승차감이 좋다 그러면 네. 되게 경험치였어요. 계속 오랜 시간 동안 그 미세한 데이터가 쌓이고 그걸 가지고 네. 사람들이 분석해서 이번에는 이렇게 세팅해 이렇게 했는데 이게 지금 다 데이터 분석을 통해 가지고 네. 평준화돼 가고 있는 거예요. 전체적으로 기술이 네, 전체적으로 네. 기술이 그렇다. 그러다 보니까 그런 것들은 전기차를 선택하는 요소 중에서 그러니까 자동차를 선택하는 요소 중에서의 요소는 될 수 있으나 전기차를 선택하는 요소에서는 크게 반영이 안 되는 거예요. 어디나 비슷하다. 그렇죠. 그게 우리가 보통 상향 평준화라고 하잖아요. 그럼 눈 가리고 전기차를 타면 네. 자 이제 그리고 나서 블라인드 시승을 하면 여러분이 탄 거 다섯 개 중에 몇 번째가 중국산이었을까요? 하면 몰라요. 잘 몰라요. 잘 모를 수 있다는 거죠. 네. 와. 아니 그러니까 그게 예전에 진짜 한번 저도 그런 말씀 한번 드렸는데. 왜 TV도 소니의 브라운관 소니 TV가 절대 못 이긴다. 브라운관 소니 TV의 그 화질과 절대 못 이긴다고 했는데 디지털로 다 바뀌니까 그때보다 패널 좋은 걸로 달면 화질이 비슷하다. 하니까 그냥 갑자기 소니가 못 따라가고 삼성이 1등 한 거랑 제가 앞서 말씀드렸잖아요. 중국이 전기차 개발하는 방식이 그런 거구나. 그런 어떤 그 말씀하신 그런 부분들은 네. 그것 때문에 사실은 유럽에다 개발을 맡겼던 거예요. 그래도 그 사람들이 잘 만드는 그런 것들에 있으니까. 대해서 그러니까 그런 것들은 어느 정도 평준화됐다고 보고 네. 그 다음에 이제 전기차를 실질적으로 어떻게 접근할 것인가는 이제 배터리 전략으로 보고 여기에 가격 이런 것들을 보는 거죠.
그 브랜드라는 게 되게 흥미롭잖아요. 예전에 현대기아차가 그런 얘기 많이 했거든요. 야, 명찰 떼면 어? 이거 벤츠 수준이야. 실제로 뭐 내부적으로도 많이 해봤을 거 아니에요. 네, 네. 근데 막상 탑 딱 했는데 처음에는 1, 2, 3번인데 어떤 게 좋으세요? 2번이요. 딱 갔더니 현대차예요. 그리고 1번 딱 갔더니 벤츠야. 갑자기 사람 마음 변해. 1번이 좋았던 것 같아. 그게 브랜드 힘이라는 거죠. 전기차에서는 그런 현상이 나타나지 않을까요? 그런 것들이 조금 덜해진다. 이거보다 덜하다는 거예요. 네. 왜요? 전기차는 그건 사람 마음인데. 전기차는 예. 어떤 회사가 전기차를 잘 만든다 못 만든다가 아직 시장에서 평가가 안 났어요. 벤츠가 전기차 잘 만들어요? 아, 근데 그건 전문가가 보기엔 네. 그러니까 전문가들은 TV 모니터 같은 거 살 때도 네. 스펙 보고 중소기업 브랜드 싸게 사잖아요. 네. 모니터 전문가들은 뭐 딱 보고 아는 거지. 똑같아. 이게 좋은 거 어차피 LG 패널이야. 그러나 소비자들은 LG 삼성 사잖아요. 계속 네. 지금도 네. 디지털인데도 똑같은 패널인데도 그 이유는 그걸 모르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그냥 브랜드 보고 사는 거죠. 근데 밥솥을 왜 쿠쿠 밥솥을 왜 사겠어? 그게 좀 다른 게 이제 자동차에서는 네. 자동차라는 게 두 가지의 그 좀 상반된 요소를 가지고 있어요. 하나는 그냥 브랜드로서의 남에게 좀 보여주고 그런 요소가 하나 있는 거고 하나는 네. 정말 A에서 B까지 이동시켜주는 아주 본질적인 기능. 네. 근데 전기차는 아직까지 브랜드로서의 남에게 보여주는 기능보다는 A에서 B까지 이동하는 본질적인 요소의 영향력이 더 크다는 거예요. 아직까지는. 네. 그러하니 여기서 뭘 보냐? 경제성을 따지게 되고 네. 가격을 네. 따지게 되고 얼마나 멀리가 뭐 이런 것들 따지게 되는 거죠. 별로 없을 것이다. 굉장히 궁금해요. 아니, 없을 것이다가 아니라 네. 적을 것이다. 적을 것이다. 궁금해. 이거는 기술의 문제가 아니라 결국은 시장에서 얼마나 그 점유율들을 각각 가질 것이냐의 맞아요. 문제인데. 그래서 미국이 중국이 그렇게 빨리라기보다는 중국이 대규모로 전기차를 만드는 거 보고 네. 바이든 정부도 야 안 되겠다. 야 우리도 만들어 저만큼 만들어 팔자. 해가지고 지난번에 행정명령을 서명한 거예요. 그렇게 네. 보조금 주라고. 일단 사이즈가 나와야 되는군요. 그런데 일단. 시장 사이즈가 나와야. 그런데 그렇게 만들어 놓으면 지금은 중국이 1년에 200만 대지만 미국이 추월해 가지고 300만 대, 400만 대가 되면 전 세계 모든 전기차 관련 기술 기업들은 다 미국으로 몰려갑니다. 네, 네. 시장이 더 사이즈가 나오니까. 그러니까. 그럼 또 이제 중국 가만 안 있겠죠. 여기도 키우겠죠. 그래가지고 그쪽으로 다 흡수해 버리는 거예요. 아니 중국이 이제 시장도 크고 뭐 많이 만든다고 하는데 그러면. 이제 그 엔지니어링은 유럽 가서 이제 디자인도 하고 하셨다고 하셨는데 부품 같은 것도 다 중국에서 내재화돼 있어요. 그러니까 왜 그 기존의 내연 자동차는 왜 이제 우리나라로 치면 수직 계열화 다 돼 있다고 하잖아요. 완성차부터 저 조그만 부품까지 다 국내에서 만들었다. 근데 전기차는 보면 뭐 부품이 일단 단순하다고 들었고 모터 뭐 몇 개 이렇게 플랫폼도 그냥 사다 쓰면 돼. 뭐 이렇게 한다고 하니까 그 경쟁력이라는 게 그냥 제조 조립의 경쟁력인지 아니면 그냥 대수가 많은 경쟁력인지 아니면 진짜 중국은 중국 내에서 배터리부터 완성차까지 싹 다 만들 수 있는 일괄된 공정을 갖춘 나라야 뭐인 건지. 그 우리 옛날에 자동차 한참 얘기하면 예. 수직 계열화하고 네, 그 맨날 네. 나왔던 얘기가 뭐였죠? 부품 국산화율. 그렇죠, 그렇죠. 그런 얘기가 그 뭐냐면. 있죠. 처음에는 남의 거 비싸게 사다 썼다가 예. 점점 가격 경쟁력 가치에 대고 하니까 어떻게 해서든지 국산화 해가지고 낮춘 거잖아요. 네. 중국도 똑같아요. 네. 물론 뭐 배터리나 이런 것들 중국에서 직접 만들기도 하지만 일부 예. 부품은 해외에서 수입을 다 써요. 네. 근데 그거를 계속 중국 마찬가지로 국산화하고 있다. 네. 아. 근데 그런 국산화하는 과정에서 해외에서 만들어 들어오면 비싸잖아요. 네. 국산화하면 사실은 뭐 관세 안 내고 물류비 안 내고 이런 것도 있지만 기본적으로 중국의 생산 비용이 싸요. 여전히 다른 나라에 비해서 그러다 보니까 가격이 떨어지는 거죠. 그렇게 떨어진 가격 가지고 이제 관세 장벽이 없는 그런 네. 나라로 이제 전기차를 수출 내보내는 거예요. 서서히. 근데 막상 나가서 그 사람들의 반응을 봤더니 뭐 나쁘지 않네? 그 이런 반응들이 오는 거예요. 근데 그게 내연기관이었으면 옛날에 유럽 가가지고 뭐 충돌 시험해가지고 다 찌그러지고 예. 와 사람 죽네 이런 네. 조롱을 당했겠지만 네. 이제 개발도 유럽 애들이 해놔가지고 예. 충돌 시험하면 괜찮아요. 그런 것들이 많이 올라와 있는 거죠. 그런 상태에서 전기로 추출하니까 야 나도 이거 저기 기후변화에 동참해야 되는데 근데 마음은 그런데 돈은 많이 없네. 그럼 좀 저렴한 거 좀 찾아볼까? 이제 그런 소비자들이 한 번씩 쳐다보게 되는 거죠.
그렇게 반응만 일어난 것만 가지고도 중국은 사실은 가능성을 보는 거죠. 개인적으로는 어떻게 보세요? 중국의 전기차가 그렇다면 이미 규모의 경제를 이루고 뭐 품질도 별 차이 없고 굳이 하나가 있다면 사람들의 편견 하나뿐인 중국의 전기차가 앞으로는 시장 점유율을 많이 높일 거로 보세요? 아니면 전기차 시장에서도 과거의 자동차들의 그 브랜드 순위는 유지될 걸로 보세요? 지금은 중국이 중국 내수만 하니까 글로벌에 없으니까 우리가 관심을 많이 안 갖는 것 뿐이에요. 근데 이제 전 세계로 뻗어나가서 정말 경쟁을 현대기아차랑 하고 뭐 쉐보레하고 하고 도요타하고 하고 이러면 이제 항상 주목을 받는 시대가 되겠죠. 많이 타봤어요. 중국 가서. 현지에서. 중국 전기차요? 네, 전기차. 타보신 어떠세요? 어떠세요? 솔직하게 느낌을 말씀을 드리면 네. 괜찮아요. 생각보다 괜찮다. 네. 그러니까 확실히 전기차는 그런 차이가 좀 없나 봐요, 진짜. 아니, 내가 자동차의 구조를 잘 몰라서. 제가 예전에 진짜 그러니까 전기차가 막 나오기 전에 미국 출장을 한번 간 적이 있는데 거기서 GM에서 이제 지금 볼트 전기차 나오는 거 있잖아요. 그거 아예 초창기 그 실험 모델을 한번 회사에서 태워져가지고 제가 한번 탄 적이 있어요. 네. 근데 제 진짜 깜짝 놀란 게 아니 하면 사람이 운전해야 되잖아요. 운전 안 하고 뒤에 어떤 엔지니어가 노트북으로 차를 이렇게 운전하는 거예요. 노트북 마우스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하면 앞으로 가고 그래서 불안해가지고 이렇게 해도 되냐. 그러니까 그걸 완전히 컴퓨터로만 제어한다는 거예요. 그때 그런 그게 지금도 그런지 모르겠으나 그렇게 막 실험하던데 지금 그러니까 그만큼 컴퓨터화 네. 프로그램화 되는다는 느낌이 들더라고요. 많은 분들이 중국 전기차 하면 대부분 떠올리는 게 뭐냐면 그 조그만 것들이 있죠. 초소형 네. 차들 네. 그런 것들을 많이 떠올려요. 왜냐하면 국내에서 판매되는 초소형 경차가 상당수가 중국산이에요. 아. 네, 그러니까 이제 아유 중국이 뭐 기술이 되겠어? 이런 생각하는데 실제로 중국에서 많이 팔리고 있는 중대형 고급 세단 같은 경우는 아직 안 들어와요. 제가 가서 탄 거는 중대형 세단이었어요. 아 전기차. 네, 우리로 따지면 그랜저 정도 되는. 예. 네, 그랜저를 전동화시킨. 예. 괜찮다. 네, 근데 상당히 괜찮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물어본 게 뭐였냐면 아까 말씀하신 승차감 그런 거 얘기했잖아요. 네. 승차감이 조금 단단해요. 우리나라에서 파는 차보다. 네. 그래가지고 야, 승차감이 좀 단단하다. 그랬더니 이거는 우리가 혼다를 벤치마킹했어. 혼다 어쿠드가 승차감이 좀 단단하거든요. 네. 벤치마킹했어. 그 다음에 야 신뢰가 거의 저건데 그거는 저기 현대에서 갖고 왔어. 아. 우리 저 베이징 현대차에서 만들잖아. 거기서 약간 벤치마킹했어. 이런 식으로 합작사를 통해가지고 가지고 왔던 하드웨어적인 기술들이 전기차에 적용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까 말씀하신 이진우 기자가 얘기했던 그런 승차감이나 그런 것들은 사실은 논외로 하고 시작하는 거예요. 아. 네. 별 변수는 아니다. 네. 그들이 생각하기에는. 현대차는 어떻습니까? 그럼 현대차, 기아차가 이제 전 세계 자동차 시장에서 포지셔닝을 어떻게 하느냐? 자동차 되게 좋아지고 있기는 한데 전기차 세상이 오든 친환경차 세상이 오든 어차피 자동차 한 대 굴릴 거 아니겠어요? 사람들은 한 대 타던 사람들은 그래서 그러면 기존 기라상 같은 브랜드들도 경쟁력을 잃지 않을 것 같고 그 브랜드 때문에 실용적인 거는 중국차가 치고 들어오면. 이게 현대기아차의 전기차 시장에서 포지셔닝이 어떨까 고민인데 어떻게 보세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 제일 처음 얘기할 때 다 안다고 하셨잖아요. 규제 때문에 전기차 하는 거라고 이미 공부 다 하셨다고. 아, 네. 네. 그거는 알죠. 네.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규제가 더 심해질까 안 심해지지 않을까를 보는 거예요. 심해질 것 같아요. 심해지죠. 네. 당연히 심해지면 전기차의 비중이 빨리 늘어나야 돼요. 네. 그러려면 기존의 내연기관 만드는 회사들이 빨리 전기차로 전환을 해야 되는데 네. 그 전환 속도가 빨라야 된다는 거예요. 네. 여기 이 경쟁력이에요 이게. 지금부터 모든 자동차 회사는 죄송합니다. 흥분해가지고 네. 전기차로 전환하는 속도 싸움이에요. 얼마나 전동화를 한다 안 한다 싸움이 아니에요. 아. 얼마나 전환을 빨리 하느냐. 폭스바겐도 1년에 1000만 대를 만들고 도요타도 네. 1년에 1100만 대를 만들어요. 네. 현대기아차도 700만 대를 만들고 이런 큰 회사들이 전기차 100만 대, 200만 대 만드는 건 일도 아니에요. 하면 돼요. 네. 부품 수급해가지고. 예. 물론 배터리가 부족하지만 예. 그럼에도 맘만 먹고 할 수 있는데 네. 실제로 그렇게 빨리 전환하는 속도를 누가 높이느냐. 이 싸움이에요. 왜냐하면 전기차 팔아가지고 돈이 안 되니까 무조건 원가 낮추려면 대량 생산, 대량 판매로 가야 되거든요. 그래야 경쟁력이 더 생겨요. 그렇게 따지면은 지금 중국이 엄청 유리하네요. 유리한 거예요. 그래서. 그러니까 중국에서 중국 그 엔지니어들하고 중국 전기차 하시는 분들하고 얘기를 해보면 오히려 한국을 무시해요. 엥?
전기차에서는 우리가 앞서 있다. 예. 왜냐하면 가만히 생각해 보면 물어봤어요. 뭐가 이렇게 자신감이 있어요? 했더니 한국에 전기차 등록 몇 단아 돼 있어? 한국에 전기차 1년에 몇 단아 팔아? 우린 자전거부터 저기 고급차까지 다 팔아. 그런 얘기들을 해요. 그러면서 대놓고 쌓여 있는 노하우가. 네, 그렇게 대놓고 한국이 우리 대놓고 저한테 그랬어요. 중국이 한국보다 전기차는 9년 정도 앞서 있어. 그나마 많이 줄어서 지금 5년 정도 보는 거야. 이렇게 얘기를 해주더라고요. 저한테 그런 얘기를 하는데 인정하기는 싫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수긍할 수밖에 없었던 거죠. 우리도 그러면 이게 빨리 시장을 키워야 되겠네요. 시장을 키워야 돼요. 우리도. 네, 근데 빨리. 시장이 이게 한계가 있는 거죠. 왜냐면 보조금이니까. 아, 보조금. 네. 보조금 안 주면 누가 사겠어요? 아직까지 비싸니까요. 그죠? 네. 그래서 보조금 안 줄 테니까 자동차 회사가 전기차 가격을 낮춰라. 네. 라고 계속 푸시를 하는데 배터리 값이 떨어져야 낮춰질 거 아니에요. 다시 배터리야. 돌고 돌아 다시 배터리 가고. 그 배터리 가면 배터리 또 그런 얘기지. 소재 값이 떨어져야 될 거 아니에요? 네, 소재 값이. 그럼 쿠발트 값이 떨어져야 되고. 아. 그럼 다시 또 콩고 가야 돼요. 야, 생각보다 중국 전기차가 무섭네요. 성장이 되게 굉장히 무섭다는 생각이 드네요. 저는 사실은 처음에 교수님 나오셨을 때 애들 잘한다는데 긴가민가 뭐 조금 하나보다 약간의 그런 생각은 있었거든요. 생각보다는 높다. 그러니까 전기차가 그러니까 지금 중국은 전기차를 이미 10년째 하고 있으니까 그 노하우가 쌓여 있다는 네. 말씀도 하시고. 네. 근데 또 아까는 전기차는 그냥 누구나 만드는 거야. 빨리 만드는 게 중요해.라고 하면 10년의 노하우는 별 의미가 없다는 말씀. 그건 좀 장기적으로 하고. 보는 거죠. 네, 그러니까 그거는 이제 뭐냐면 누구나 만든다라는 건 뭐냐면 진입 장벽이 낮다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새로운 사람이 들어와서 사업하기 쉬운 분야. 그래서 그렇다면 또 초기에 시장을 많이 장악하는 게 초기에서는 뭐 의미가 있겠으나 새로운 사업이 들어와서 많이 또 장악하면 또 그 시장도 와르르 또 달라진다는 네, 또 거잖아요. 그러니까 지금은 그동안 전기차를 빨리 시작한 것도 큰 의미가 없고 시장을 많이 장악하는 것도 단기적으로는 의미 있으나 중장기로는 어차피 그것도 또 의미 없고 소발주자가 와서 또 좋은 거 팔면 또 그냥 그 시장 망가지는 거니까. 그럼 도대체 뭐가 의미 있는 거냐? 뭘 가지고 미래의 전기차 시장에 브랜드의 시장 점유율을 추측할 수 있느냐? 그게 이제 단기, 중기, 장기로 보면 예. 단기는 일단은 시장을 키워서 판매 볼륨을 늘려가는 것. 그다음에 중기는 그걸 통해 가지고 전기차만 만드는 게 아니라 지금 모든 자동차 회사가 계획하는 게 자동차만 만드는 게 아니에요. 전기로 이동하는 모든 걸 만드는 거예요. 네. 제가 심지어 그런 얘기도 했어요. 유모차도 전동화된다고. 네. 엄마가 뒤에서 리모컨을 움직이고 그걸 자동차 회사나 그런 제조업들이 만들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측면에서 보면 자동차 회사들이 그래서 동시에 한편으로 열심히 하는 게 뭐냐면 에너지 쪽이에요. 그래서 에너지, 누구나 이동수단을 만들 수 있다면 네. 누구나 식량은 못 만든다는 거예요. 네, 네. 그러니까 이동수단의 식량을 만들자는 거지. 네, 네. 그래서 도요타나 현대차가 수소에 그렇게 열심히 하는 거예요. 나중에 누구나 다 전기로 들어오면 전기는 누구나 만들 수 있잖아요. 근데 전기를 만들 때 발전을 친환경으로 해야 되니 그때 전기를 만들 수 있는 거는 수소다. 그래서 저장성이 뛰어나고 여러모로 우리가 앞으로 활용 가능성이 무궁무진한 수소를 선점을 해놓자. 결국은 에너지를 같이 가는 거예요. 야. 그러니까 에너지를 가니까 네. 에너지 회사들이 또 위기를 느끼죠. 그 에너지 회사는 그래서 충전 사업을 하는 거예요. 네. 기존의 오프라인 사업에다가 이게 막 그래서 서로 섞여요 막. 왜 갑자기 두 분이 한숨 들으세요? 왜 한숨 들으시고 그러셔? 요즘 휴대폰 시장에서요. 네. 휴대폰 시장에서 샤오미가 치고 올라오면서 샤오미도 전기차 만든다고 그랬어요. 네, 그러니까 삼성전자의 포지셔닝이 굉장히 애매해지고 있습니다. 네. 애플은 애플 브랜드가 있으니까 그거는 그냥 그걸로 먹는 거고 점점 흡수는 되고 있겠죠. 근데 여기서는 그 안드로이드 쪽에서는 별 차이가 없으니까 샤오미가 치고 올라오는 거예요. 삼성은 너희들은 뭘 잘해? 그러니까 첫 번째 우리는 삼성이고 두 번째 우리는 접혀. 다야? 다야. 이러니까 답이 없는 건데 거기서 느끼는 그 불안감 같은 걸 이제 우리 현대기아차도 미래 전기차 시장에 혹시 기존 잘 모르는 사람은 아 그래도 차는 벤츠지 전기차라고 벤츠가 아니겠어? 라고 믿는 분들은 벤츠, 아우디, 뭐 폭스바겐 뭐 유명 브랜드 사실 거고 일부는 나머지에서는 가성비는 중국산으로 갈 거고 또 나머지 시장은 각자
그 각 국가가 자기네 브랜드를 밀어주기 위해서 보조금 준다면 또 그 규모의 경제를 먹는 친구들이 있지 않겠어요? 그렇죠. 그러면 현대기아차는 뭘 갖고 가서 그 전기차 시장에서 싸우지? 라는 생각인 거예요. 브랜드도 애매해서 없고 그렇다고 뭔가 가성비도 뭐 중국 못 따라갈 것 같고 그럼 더 암담한 시장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샌드위치 건 맞아요. 네. 확실히 우리나라 자동차 기업들이 유럽이나 네. 뭐 또 중국하고 보면 중간에 딱 끼어서 네. 샌드위치는 맞아요. 중국에서 가서 자동차 사람들하고 얘기를 해보면 물어봐요. 제가 대놓고 니네 경쟁사가 누구야? 그럼 기아 자동차래요. 그러니까 왜냐면 중국의 토종 브랜드가 가장 가깝게 잡을 수 있는 브랜드가 한국 브랜드예요. 바로 위에 있으니까 네, 그 뒤에 일본이 있다고 보는 거예요. 일본 차가 있고 그 뒤에 독일 차가 있다고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장 지금 한국 차는 우리가 잡을 수 있어. 그러니까 말씀하신 대로 우리의 그러면 포지션은 뭐야? 위로 네. 올라가야죠. 네. 그래서 자꾸 우리는 프리미엄 브랜드로 가는 거예요. 그것이 전동화든 내연기관이든. 그래서 제네시스가 나온 거예요. 거기서도 브랜드 네. 그런 건 없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요즘 막 왠지 언젠가는 애플카가 나올 거다. 나오죠. 그런 얘기 하잖아요. 근데 그러니까 사실 애플카라는 컨셉 자체가 애플이 무슨 자동차를 만들어 봤겠어요. 뭐 아무것도 없는데 전기차라는 게 사실은 굉장히 단순한 플랫폼이고 제조라는 거 여기서 이거 플랫폼 사다가 뭐 현대차 플랫폼 사고 LG 거 부품 넣고 하면 이제 애플은 우리는 거기에 소프트웨어를 넣으면 된다. 그게 우리의 경쟁력이야. 하드웨어는 어쭈 비슷해져. 이렇게 이렇게 만약에 이제 전기차라는 게 더 고급화돼서 그러면 결국은 경쟁력은 소프트웨어다. 그렇게는 볼 수 없어요. 애플은 그걸 보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이진우의 경쟁력은 뭐냐 이거예요. 네. 이진우 형제 잘생김. 그렇죠. 네. 소문 다 났어. 그렇잖아. 잘생김 뭐 이런 거. 근데 저건 하드웨어예요. 저건 성형으로 만들 수 있어요. 네. 근데 이진우가 가지고 있는 경쟁력은 뇌란 말이에요. 뇌. 애플은 우리가 갖고 있는 경쟁력은 뇌라고 보는 거예요. 나머지는 다 하드웨어니까 샤오미가 만들어주든 뭐 어디 폭스콘이 만들어주든 현대차가 만들어주든 모양은 잘 만들어줘. 우리는 뇌야. 다 이해되고 기분 좋아졌어요 갑자기. 괜찮겠네. 임무가 괜찮죠. 고맙습니다. 제가 이런저런 좀 엉뚱한 질문도 드리고 뭐 괜히 또 꼬치꼬치 따져묻기도 하고 한 게 뭐 제가 무슨 답을 알아서 질문 드리겠습니까? 이런 질문 저런 질문 드리다 보면 이제 답도 또 찾아가기도 하는 거고 대개는 이제 우리나라 시장에서 우리나라 차고 우리나라 주식이고 네. 그러다 보니 이 전기차 시장에 대한 좀 더 좀 그 객관적인 의견을 들어볼 필요도 있겠다. 뭐가 맞을지 어떻게 알겠어요. 그러나 우리가 평소에 자주 접하는 이론이나 생각이나 방향이 꼭 그렇게 뉴트럴하지는 않은 것 같아서 여쭤본 겁니다. 그냥 염두에 많이 두지는 마시고 아 그런 의견도 있을 수 있겠구나. 그런 얘기 어디서 듣겠어요 우리가 권영주 교수님 아니면. 아 그럼요. 제가 실전이 강하잖아요. 권영주 교수님 말씀을 저렇게 재밌게 하셔서 아이 저분 그 그런 누가 보면 저기 사기꾼 줄 알아요. 아, 그런 단점이 있는 분이에요. 그런데 처음 만난 분들은. 뭐야? 그 누구보다도 꼼꼼히 공부 많이 하는 분입니다. 예, 제가 보증하죠. 예. 오늘 그래서 시간이 많이 지났는데 오늘 일단 인터뷰 여기서 마무리하고 저희는 또 더 좋은 분 많이 모셔서 여러분께 납품하겠습니다. 내일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무더운 여름 바캉스 대신 함께 공부해보는 거 어떤가요? 무더위를 한 번에 날려줄 쿨썸머 여름특가 반값세일 박병창의 매매 기술을 염블리의 친절한 주식 기초 교육을 신규 구매하시면 평소 듣고 싶던 강의를 50% 할인된 가격에 수강하실 수 있습니다. 네이버에서 페이지2를 검색하세요.